오늘 조금 긍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상승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 그리고 하락은 없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코스모 신소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매니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디어유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상승장 전망하며 롯데쇼핑을 관심 눌러봤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로보틱스에 주목하고 있고 로보스타에 주목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매니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저 PBR주 강세로 2600선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PBR주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모양새인 것 같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그 더블 배당 이슈로 먼저 올라오면서 저 PBR 이슈 마주치면서 이제 단기 고점이 좀 나온 측면이 있지만은 현대차 그룹주가 좀 주도주가 되면서 그 외의 종목들 실제 이제 그 저 PBR이라든가 재무 구조 좋고 대기업이면서 그 배당 매력이라든가 주식성의 여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코스피가 어저께는 반도체 2차 전지에 그리고 저피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2600을 탈환을 했고, 무디스 현대차 그룹 신형등급 상향주 정도 상당히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코스피 쪽에 순매수를 좀 어제 좀 전환이 되면서 외국인이 어제 선물만 1조 1000억 원 샀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지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거죠. 파는 날도 지금 대체로 그 대규모 선물이 뭐 하루에 1조 이상도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것들이 코스피 시장의 강세가 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에코프로 오브레일 액면분할 추진과 에코프로 비엔 코스피 이전 상장 검토로 인해서 코스닥도 이제 반등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저 PBR 컨셉에 관련 종목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설 연휴 이후에 관련 금융당국의 세부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아마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아마 그 여러 전문가들의 예상은 있지만은 총선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좀 있는 있으니까 좀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도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그 LG화학의 그 GM형의 24조 7천억의 그 대규모 이제 그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오늘 좀 추가 상승 나올 것 같고 저피바 관련 종목들은 확실히 현대차는 현대차 우선주 쪽인 것 같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 쪽은 좀 매도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좀 배당 순위를 넘은 그 주가 상승이 넘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하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바닥권에서 이제 수주 공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액면 분할 거래소 이전 이런 이제 개별 종목 개별 재료가 나온 종목들은 관심 가져야 된다 그런 관련 종목들 아까 LG화학이라든가 에코프로 그룹 주고 오늘 중요한 이벤트가 그 포스코 회장 차기 회장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 주도 오늘 좀 중요하게 잘 봐야 되는 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저 PBR 종목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금융주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포스코 그룹주 주의깊게 체크를 해보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규 매니저님. 자, 설을 앞두고 일단 26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재차 말씀드린 것처럼 저 PBR이나 아니면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상승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어제 빠졌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반도체 좀 상승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 게 ARM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팩트셋에 따르면 이제 지난 분기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제 기업들 중에서 이제 70% 이상이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이제 발표했는데 이제 역사적 평균인 그 63%를 넘는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장세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1분기에는 조금 실적이 저조한 기업들이 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들은 좀 큰 폭으로 좀 주가 상승을 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저 PBR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우리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 달에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기업 실적이 조금 개선될 만한 것들이 눌림목이 있는 것들을 좀 담아가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 나머지들은 주도주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장세에 대응하실 때 좀 큰 차익 실현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저 PBR 종목 중에서도 일단 실적 개선이 크게 되는 기업들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부장님. 네, 코스모닝 소재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LG화학이 이제 그 GM양의 이제 11년 11개월이죠. 거의 12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긴 하지만은 28조 7 1000억이면 최소 규모고요. 여기에 대한 양극재 공급 계약을 했는데 코스모 인솔재가 그 LG 화학이랑 지난해 그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양극재 공급 계약인데 이제 단결정 쪽에 소유권을 코스모 인솔재가 만들고 대입권을 이제 LG 화학이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양극재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공급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이제 그 1차 소송을 이제 코스모 인솔재가 하고 2차 소송을 LG 화학이 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LG 화학 이 수주는 결국에는 코스모 인솔재에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 LG화학과 코스모 인솔재 향의 그 물량이 좀더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난해 이제 코스모 인솔재가 연 3만 톤 캐파에서 5만 톤까지 빠르게 그 생산 능력을 이제 증설을 했고 올해 이제 1분기에 7만 톤, 상반기에 10만 톤 예정입니다. 그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 10만 톤 예정인데 지금 6개월 빨리 지금 그 증설 일정에 앞당긴 거는 지금 LG 쪽에서 워낙 빠르게 지금 증설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7년까지 20만 톤 지금 예정도 돼 있어서 올해 양극재 매출액만 1조 원 이상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LG화학 그룹주도 오늘 갭상승이 좀셀 건데 여기 관련된 숨어있는 수혜주로 코스모 인솔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모 신소재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양극재 매출만 1조 원 정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주기 매니저님. 네, 저는 DOU를 보고 있는데, DOU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조정을 크게 받았다가 좀 바닥권을 보여주고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88억 원이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K-POP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뭐,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좀 약세를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괜찮은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K-팝의 이제 초동 앨범 판매량이 하향되면서 아무래도 좀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평균 구독자 수를 이제 230만 명을 기록하면서 이제 코어 팬텀이 이제 조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 지속 가능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구독자 비중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가 73%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비중이 34%로 되고 포트폴리오가 이제 한국이 27%, 일본이 15%, 미국이 7%로 조금 이제 고객 포트폴리오가 좀, 이제 좀 안정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 구독자 비중 수가 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판매 우려와는 다르게 앞으로도 조금 더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카카오톡 이제 버블 이용권 선물하기 입점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도 좀 이제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서 조금 더 실적이 앞으로 높아지게 된다면 그리고 글로벌 팬텀 포함으로 이제 서비스가 개시돼서 일본 아티스트가 이제 조금 더 글로벌리하게 영향을 준다면 앞으로 더 좋아질 기업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DOU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점, 그리고 구독자 수가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화되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